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낮은 여름 날씨라고 하죠. 자, 지금 대학가는 축제 시즌인데요. 5월의 낭만을 그대로 상징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과 젊음이라는 삶의 시기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 이런 모습 보면서 한 번쯤은 다시 그런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젊음도 좋지만 원숙함과 현명함이 어우러진 장년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각 세대마다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인생의 순간을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은 우리 인생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것이면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까지가 아마 백병규 평론가님이 수요일 날 좋으신 마지막 날일 겁니다. 다음 네. 주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일찍 나오셔야 돼요. 아, 원위치 네. 되는 건가요? 아, 네. 좀 더 갔으면 하는데 네. 말이죠. 아이고, 참. 예. 자, 밤새도록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그,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미국이 이 북한과의 그 대화의 그 조건을 변경한 것인가. 이제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네. 미국이 그 오바마 전 정부는 물론이고 그 트럼프 새 행정부 역시 그동안 그 북한과의 그 대화 조건으로 이 진정성 있는 완전한 비핵화 혹은 완전한 핵폐기 의지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핵개발과 관련한 핵개발 그리고 그 관련 실험의 전면 중단이 이루어지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핵개발과 관련 실험의 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미사일 발사까지도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핵 관련 실험만 중단을 한다고 한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헤일미 유엔 대사 네, 오늘 새벽이죠. 이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 열린 그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바로 이제 그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심각하다는 점에서 북한 관련한 그의 발언은. 상당히 치밀하게 좀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헤일리 유엔 주재 그 미국대사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북한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라. 이렇게 좀 양자 대결을 요구를 했고요. 예. 유엔 차원의 그 추가적인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중국과 논의 중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열리고 있는 긴급 회의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 두 나라 이 정상회담을 6월 말에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특사가 이제 오늘 주변 4개국으로 출발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미 대일 특사. 대미 특사로는 이제 네, 홍석현 전 그 JTBC 중앙일보 예. 회장이 가독되어 있고요. 대일 특사로는 이제 그 문희상 의원이 좀 의원이 예. 가게 되죠. 오늘 각각 이제 미국과 일본으로 그 출발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제 그 한반도 주변 4개국 특사와 그 독일과 EU 특사 등 포함해서 모두 그 5명의 특사단과 이제 그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 새 정부가 그 피플 파워를 통해서 그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좀 강조해달라. 그리고 특히 이제는 이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됐다는 점을 예. 꼭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이제 새 원내대표가 어제 각각 선출이 됐는데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그 우 씨가 그 원내대표. 제가 아까 서른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했습니다. 우 씨가. 여기 있는 우 씨 아니면 원내대표를 못하나 봐요. 우 씨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시성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이나 계속, 네. 이번에 그는 우원식 의원이 그 재수 끝에. 우상호 대표에서 이제 우원식 네, 대표로 가는 거죠. 국민의당에서는 그 김동철 의원이 선출이 됐죠. 네. 민주당이 그 우원식 새 원내대표. 이게
네, 친문계로 분류되는 그 홍영표 의원과의 그 경선에서 그 61대 54, 7표 차로 신승을 거뒀는데 지난 한해 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역시 그 7표 차로 떨어졌었죠. 네. 상당히 좀 7표 차가 이제 좀 뭐 좀 인연이 있지 않나 예. 싶기도 한데요. 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그 홍영표 의원의 그 막판 추격전을 좀 힘겹게 좀 뿌리쳤는데 이 비주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확장성에서 우위에 있던 우원식 원내대표의 득표력이 더 컸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은 그 당청 관계에서도 그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그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야당과의 그 협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국민의당에서는 그 사선이죠. 그 광주 광산을 그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김동철 의원이 이제 그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됐는데 이 김관영 후보 네, 김관영 의원과 이 결선 투표까지 이제 갔었죠. 네. 네, 비안철수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그 기원론자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 취임 일성으로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 국회 개헌특위 이 즉각 가동해야 된다고 이제 역시 뭐 개헌 문제를 좀 강조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이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연정 제안이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고 하면 말할 이유가 없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 바른정당과의 그 합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해서는 긋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우원식 민주당 그 신임 원내대표에게 그 전화를 바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각 당 원내대표가 좀 확정이 되면 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1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좀 회동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기도 하죠. 그 어제 그리고 자유한국당 초선이던 의원들이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초선 의원들로서는 과연 이 자유한국당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이런 이규식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죠. 13명 정도가 좀 모였다고 그러고요. 어제 그 의원총회에 앞서서 이제 그 간담회를 갖고 그 끝난 후에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생직사, 사직성의 그 각오를 그거 다시 태어내야 한다. 이 개파 패권주의와 그 선수 우선주의를 그 배격하고 인재를 능력에 따라서 좀 등용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 새누리당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의원총회에서는 그 윤상현, 김태흠, 김진태 의원 이 다들 그 친박계들이죠. 이 정호태 원내대표 도대체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퇴를 촉구를 했고 이 차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그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기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호태 원내대표 보고 당신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호태 원내대표는 아니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나오는 이야기다. 얘기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까지 이제 말을 듣던 최측근 인사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조용히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사실 어제 그 가장 그 뜨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였죠. 네, 어제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좀 새벽에 그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자신은 그 퇴장한다. 이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 시민으로 그 조용히 지내겠다. 잊혀질 권리를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양정철 전 비서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해 그 히말라야 그 트레킹 과정에서 이제 유일하게 별칭으로 그 양비라고 바로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네. 양비는 나의 동지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복심 가운데 복심이다. 뭐 이런 그 최측근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요. 엊그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양정철 전 비서관 그 새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서면 패권. 빠지면 비선이라는 건 정말 괴로운 공격이었다. 그게 이제 나서면 패권 그리고 뒤로 물렀으면 비선. 그런데 네. 저는 그 표현을 딱 들으면서 야 진짜 표현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아주 표현을 아주 잘하는. 글을 원래 잘 쓴대요. 잘 쓰고 네. 글을 잘 쓴다는 건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짚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퇴장을 끝으로 이 패권이니 친문 프레임이니 아니면 뭐 삼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좀 걷어달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잊혀질 권리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이 뭐 호위무사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이 한 명쯤 좀 빈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 이러면서 임명직 공직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세 아침. 신율의 출발세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사단이 어제 공식 임명이 됐고요. 미국과 일본의 특사로 임명된 분들은 지금 이제 각자 그 미국과 일본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는 홍석현 특사, 그렇죠? 일본엔 문희상 특사, 이제 출국을 하면서 정상외교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이끌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망인 일본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미향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좀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높게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예. 어떻습니까? 다 국민들 대부분 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할머니들은 직접 당사자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예.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예. 자, 그 기대를 갖고 계신데, 일단은 정대협 차원에서도 대선 직전에 차기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었죠. 그죠? 네네,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부 즉각 파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 간의 협상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물론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해요.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새 정부가 한일합의는 무효라는 거 그리고 재협상으로 제대로 정의롭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세우고 발표하는 것은 입장을 국민들이 알게끔 또 피해자들이 알게끔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외교적인 관계로 풀어나가면서 한국 정부가 전달할 기회를 가지고 제대로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피해자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무효하고 그리고 재협상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일본 정부와 그 외교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 또 그 합의에서는 국제기구에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기구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칙이라고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또 일본 정부에게도 마찬가지 국제사회는 그래 포함되겠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발표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금 조마조마한 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표님 말씀은 좀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안심시켜주기 그렇죠. 그 위해서. 입장은 뭐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예. 그러니까 입장부터 빨리 천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일본 정부도 예. 더 이상 한국 정부에게 또 다른 압박이라 그럴까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하면서도 위안부 합의 한일 합의는 국제사회가 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한일 관계에
어떤 그 바람직한 관계라 그럴까요? 아니면 원활한 관계라 그럴까요? 그것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보도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첫 일본 방문 자리에서 일본 특사로 문희상 상임고문이 임명이 됐습니다만 네. 첫 일본 방문 자리에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문제까지는 거론 안 한다. 그렇다면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도 그건 보도만을 통해서 예. 안 것이기 때문에 특사에게 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첫 방문 때 그 일본 정부에게 파기나 무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그 뭐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어떻게 그 평가를 해야 될지 뭐 결정을 지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단 중요한 것은 특사의 메시지가 뭐 굉장히 포괄적인 게 담겨 있겠죠. 위안부 문제만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공간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건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사의 메시지 자체 내에 예. 위안부 문제만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효다 폐기다라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명시는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 힘든 지경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은 뭐 할 수 있죠. 힘든 지경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 어떤 역사 인식이 그동안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역사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계속 걸림돌이 된다는 걸 이미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2011년이죠 벌써 예. 11년 헌법재판소 이후에 한국 정부가 밝혔던 이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바로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공식 사죄하는 것 경제적인 원조가 아니라 법적인 배상하는 것 또 진상규명과 역사교육하는 것 이런 조치거든요.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밝혀야죠. 예, 그 국내에서 힘든 지경이라는 거는? 지금 한일 합의에 대한 어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여전히 과거 정부의 그 잘못된 뭐 일종의 적폐라고 하는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간다면 피해자들도 이 정부에 대한 실망 또 저희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은 어려운 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통합과 또 어떤 소통을 중요시하고 시작한 이 정부에게는 결점이 되겠죠. 근데 문희상 대일 특사는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라고 보세요? 제3의 길이라는 게? 글쎄 뭐 본인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들하고 통화에서는 그것도 뭐 지금 내가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 이 위안부 한일 합의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연 제3의 길은 없겠는가라는 식으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은 그 정부 측에서는 예. 그 제3의 길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또 전혀 검토된 것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특사의 자격으로 가기도 했지만 개인의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뭐의 메시지요?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만일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네네. 그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피해자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네. 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선 이 정부가 과거의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피해자들과 또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 그리고 또 예. 법률가들,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소통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 여기에 또 특히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해왔던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국회와 시민단체 피해자 간의 그런 국민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기본 해결 방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결이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일본 정부에게는 요구해 가고 또 한국 정부는 또 무엇을 해 가고 시민사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 그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죠. 그렇죠. 인정이 중요해요, 사실은. 인정. 사과.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지 네. 사과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인정 내용 속에 그동안에는 합의에서는 군의 관여, 그것도 가해자도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 이게 범죄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인지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 군의 관여하에 그런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의 정책으로 기획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미 군 문서에서 드러나 있어요. 네. 더군다나 위안소는 일본 군의 시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안소는 군 시설이었기 때문에 군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했다. 물론 간접적으로 운영한 것도 군이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일본 군 문서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이 작성했던 문서들 피해자들의 증언들 예. 군 병사들의 증언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강제였다라는 것. 그것이 강제였다. 그죠? 그렇죠. 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렇게 갔다라는 것. 예. 근데 지금 이 사실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인정되어야 그 이후에 총리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이 사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번복할 수 없는 방식. 예를 들면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회 결의라든가 혹은 내각 결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죄가 되는 것. 또 그 사죄는 말로만의 사죄가 아니라 배상의 조치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역사 교육. 그건 피해국과 가해국이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역사 교육과 진상 규명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사실은 이 문제는 참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서로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기본적인 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만드는 거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 네. 위안부 기록물을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그렇죠. 거 이런 네.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정부가 예.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합의 이후에 다 버리잖아요. 그게 피해자들도 그렇고 그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해왔던 국민들의 마음도 예.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중요한 이 국민의 인권 문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오히려 합의가 정말로 제대로 된 합의였다면 예. 그 합의 이후에 양국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예. 그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역사를 지우려고 했다라는 이런 과정들이 여전히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고 그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스스로 함께 서로 걸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한류 스타들의 CF 방송, 예. 뭐 각종 공연들을 제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둘씩 중국 TV에서 한류 스타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송혜교 씨를 모델로 한 화장품 광고가 지난 14일부터 중국 전파를 타고 있고요. 예. 중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K-팝인데 노래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어제 음원 사이트에서 지난 3월에 사라졌던 게 거의 두 달 만에 K-팝 차트라는 게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조수미 씨 공연이 대표적이었는데 각종 공연, 뭐 뮤지컬들이 중국에서 아예 무대에 오르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뮤지컬이든 예. 재즈 피아니스트의 공연 이게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달 뭐 한국의 한 뮤지컬이 다음 달 23일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기로 한 거죠. 이른바 한알령, 혐알령이 이제 해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인데 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커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닌데 예. 가장 먼저인 한류의 어떤 그 제한, 금수가 좀 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사드 부지 제공했던 롯데 있죠. 예. 그 계열사의 중국 홈페이지도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죠. 두 달 만인데요. 뭐 롯데 인터넷 매니저점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롯데닷컴 예. 홈페이지 접속이 아예 안 됐어요. 뭐 해킹 때문이냐, 뭐 각종 예. 아예 셧다운이 됐었는데 이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차단이 됐었는데 이제. 먹통이었지만 이제 다시 정상 운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또 가장 중요한 게 롯데마트 중국 영업점인데 영업정지를 받았잖아요. 각종 예. 이제 행정조치를 통해서.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하나씩 약간 모자란 하지만 그래도 좀 풀리는 기미가 보인다는 건데 롯데마트 99개 중에 74개는 아직도 여전히 영업정지된 상태고요. 13개는 아예 뭐 사람 손님이 안 오니까 거의 사실상 자율휴업종이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걸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데 지방 정부도 일단 중국의 중앙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물론 한중 간에 최근에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중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 한 이후로 약간의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롯데마트도 문을 열고 어떤 사드 관련해서도 사드 보복이 풀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뭐 특사가 이제 다 가니까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사드 입장이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에 약간의 감정의 문제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건 좀 걷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예. 다만 이제 한미 관계와도 같이 얽혀 있고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같이 엮여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아마 지켜보겠죠. 예. 사실 그 1대1로 중국은 참 그런 거를 중요시한다고 그러던데 1대1로의 그 이 갔던 그 우리의 사절단이 방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위급들이 많이 같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것들을 또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인정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박병석 예. 의원이 1대1로 포럼에 이제 우리 측 단장으로 갔는데 예. 뭐 정말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어?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나고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곧 정상회담 하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아마 이 전과는 분명히 온도차가 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뭐 좀 더 이제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관계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도 출범을 시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예, 하죠. 맞습니다. 그 일자리위원회도 본격 가동이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 국무회의를 열어서 아직 뭐 내각 강요가 다 꾸려지지 않았는데 이전 정부와 사실상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약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인수위가 출범이 안 됐죠. 그래서 인수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의결을 했고요. 그 위원장에는 그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죠. 가장 먼저 하겠다라는 게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의결을 했고 위원장은 본인 대통령이고요. 이제 부위원장에 민주당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가장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100일 안에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큰 정부를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131만 개였던가요? 이걸 만들겠다, 새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는 뭐 그 공약을 이행을 할지는 잘 봐야 되겠지만 결국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고요. 민간 부문의 일자리도 같이 많이 늘려야 하는데 이제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 되고 이제 아직까지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서두르다가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일자리만큼은 뭐 서두르지 않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목소리도 아주 커지고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이제 취임 후 첫 외부 행사 참석으로 인천공항 공사를 찾았었죠.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그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이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비학상 조교는 15일부터 이례적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5개월간에 학교 측하고 이제 비학상 조교 측하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파업을 선언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예. 학교 측 같은 경우는 조교들 요구에 다 들어서 뭐 8급 신입 직원 85% 선 임금을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비학생 조교 측은 90%는 요구하면서 파업을 선언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학 내 비정규직 조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라고 기자회견에서 어제 비학생 조교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우정사업본부 집변, 고용센터 상담원, 그리고 세종정부청산에 뭐 청소경보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세먼지에 물론 상당 부분 중국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만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 이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가 가정용 보일러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까? 이 뭐 가정용 보일러가 주된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우리의 관심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지름이 2.5 제곱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들이죠. 초미세먼지 농도 비중에서 이 가정용 난방 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2011년에 27%였는데 이건 분명히 국내 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중국 부분 해외 부분 빼고 지난해 39%로 12%포인트, 한 5년 만에 늘었다라는 거죠. 뭐, 그동안 경유차, 뭐, 화물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주범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비중은 5년 동안 되게 줄었어요. 근데 이제는 난방 부문 비중이 좀 더 늘었다라는 거고, 가정용 보일러 난방 부문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 할 때 항상 빠져 있었죠.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근데 좀 그렇다고 보일러 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정용 보일러들이 대부분 뭐 가스 보일러나 전기 보일러나 뭐 기름 보일러인데 이걸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건 결국에 재원, 비용이 그렇죠. 문제죠. 근데 배 나온 사람이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나요? 예. 뭐 저도 이 유심히 봤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왜 유심히 봤어요? 아니 뭐 저 나이가 되면 이제 배는 어쩔 수 없이 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죠? 예. 자진 납세를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아 예. 서울대병원에서 2014년 아니, 동안 예. 이제 교수님이 없어지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인 남성 1,8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복부 비만 있는 남성이 미세먼지도 취약하다는 거죠. 왜? 예. 복부에 지방이 많은 분들이 거주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때마다 폐활량 지수가 10%씩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부비만이 없거나 미미하거나 내지는 여성들보다 이제 복부비만이 있는 남성들이 좀 더 예민, 민감했다. 폐기능 저하 현상이 좀 더 크게 관찰됐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 있을 때 배 나온 분들 덜 돌아다녀야 되나요? 그럼 운동 안 하면 더 악화되고 이러는데 집에서 운동해야 되나요? 그 결국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미세먼지에 더 예민하다고 하는데 폐활량이 더 높아서라고 해서 평균 지수보다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폐활량 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꼭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밥. 혼자 밥 먹는 남자가 배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 이거 왜 이렇게 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죠. 예. 윤영숙 13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2013년에서 2015년 성인 12,096명을 분석한 결과인데 혼밥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그
하루 두 번 이상 혼밥하는 남성의 복부분만 위험이 혼밥하지 않는 남성보다 32% 더 컸습니다. 편의점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두 번 이상 혼밥하는 특히 20,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배가 나올 위험이 최대 68% 더 높았다라는 건데 가만히 저도 생각해보면 혼자 먹을 때 마구 먹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그래요. 먹고 뭐 예.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비만이나 당뇨병, 우울증, 삶의 질 하락들과 좀 이렇게 혼밥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게 뭐 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일본만큼 익숙하진 않아서 이런 걸 잘 모르긴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새끼를 혼자 먹는 분이 전체 국민의 9% 정도로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혼밥 남성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남성들에 비해서 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다 우울한 얘기네요. 2.4배 높다라고 하는데 씩씩하게 건강하게 천천히 좋은 음식만 먹으면 이럴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유석 기자께서 그 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익숙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사실 혼자 밥 먹는 거 이거 익숙해지면은 사실 큰 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왜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오늘 누구랑 점심 먹나 이게 이제 큰 이 고민거리로 등장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게 사실 뭐 집단주의 문화의 일부다라는 그런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 혼밥 한다고 하는 거 익숙의 문제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잘 본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느냐 이런 최고 이제 단계가 이제 혼자 고기까지 먹는 단계라고 하는데 아 혼자 고기 먹는 게 고기, 최고의 단계죠. 맞습니다. 고기 구워 먹는 거 네, 거기까지 가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단주의 이런 예. 것에 부담 없이 항상 고민 없이 예.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진짜 기온이 초여름 날, 초여름 기온처럼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요새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